아살람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두킴입니다. 근데 그나저나 지금 머리가 엄청 길었네요. 이게 앞이 안 보여 지금. 빨리 잘라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뭐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 찍는 이유는 지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와,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물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괜찮거든요. 지금 먹을 게 제가 뭐 터키 뉴스 상황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뭐 밖에 있던 식당, 상점, 마트 이런 게 전부 다 문을 좀 닫았어요. 지금 마스크도 없어서 지금 밖에 나가기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호텔도 투숙객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혼자 와서 어디 부탁할 데도 없고 완전 뭐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야,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그래서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마스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옷으로라도 좀 가려야 될것 같은데. 봐준대,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근데 이렇게 한다고 뭐 도움이 될까? 근데 뭐 어떻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어느 한 군데는 문을 열었기를 기도를 하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호텔 내부인데 육안으로만 봐도 전부 다 닫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 지금 밖에 나왔는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식당도 전부 다 닫았고, 트램 다니네요, 그래도. 와, 저 트램이 원래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요, 원래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안 다니니까 쓰레기통도 비어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는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가 있는 제 술탄 아흐메드 광장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충격적일 정도로 아무도 없네요. 새들만 있어요, 새들만. 아, 여기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블루모스크 광장인데, 진짜 아무도 없네요. 카페도 다 닫았어요. 다 닫았어요. 마트도 닫았고, 카페도 닫았고, 상점도 다 닫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다 닫았어요, 다. 전부 다. 어떡하죠? 마켓도 닫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있나 보네요. 저거 타고 한국으로 빨리 가야겠어요.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리에 사람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먹을 거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딱 그런 거 같아, 지금. 어떡해? 어떡하지? 나 진짜 배고픈데? 큰일 났다. 지금 30분 넘게 헤맸는데 드디어 하나 연거 발견했어요. 과자 같은 거밖에 없고 마실 거랑 일단은 급한 대로 빵 하나 샀는데 아, 너 날씨는 왜 이래? 비올 것 같아. 네, 그래서 나갔다 왔고요. 콜라 하나 샀고, 빵 하나 샀고, 토스트 샀고, 이게 다예요. 아, 좀더살걸 했나? 원래는 이제 마트, 좀큰 마트 찾아서 빵 같은 거 사려고 그랬거든요. 좀큰빵 있잖아요.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어쨌든 여기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돼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있으면은. 근데 배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한국에도 배달의 민족 있으니까 여기도 혹시 좀 아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보다도 지금 훨씬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정말 힘 내시고 조금만 더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손 정말 열심히 쓰시고 마스크 약국도 닫았더라고요. 마스크도 어떻게 구하지? 마스크 꼭 써야 되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 살아남읍시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살라마. 안녕. 빨리 빨리 밥 먹어. 배고파. 배고파. 맛있다. 안녕.